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 편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한 번의 편지를 더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오늘 2장 4절에서 본 것처럼 눈물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편지가 보내진 배경을 통하여서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디모데가 고린도에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바울에게 돌아와 이야기했을 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남아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급하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좋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그 채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했지만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쓴 편지가 바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쓴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눈물의 편지를 쓰고 바울은 한시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에 갈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왜 바울을 그렇게 의심하고 환영하지 않고 비난했을까요?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가 한 목회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이 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임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오늘 읽은 2장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과 가지고도 오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다시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지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는데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벌어진 결과만 놓고 보면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보면 먼저 변경한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아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를 한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급하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 근심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더더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시는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아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어땠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들 그 혼란한 마음을 받은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돌이킨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있죠. 교회의 문제를,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혼란케 하는 이들을 책망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책망을 하자 돌이키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킨 자들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많은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심한 곤욕을 겪게 되는 일도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들은 단호하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책망만 해서도 안 됩니다. 책망이 사랑이지만 책망으로 끝나면 그것은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을 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겠다고 분명하게 돌이킨 자들을 교회는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혼란을 교회에 일으켰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 같이 그들을 품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우리 안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랑,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는 생각, 용서하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라는 그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답답해합니다. 정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데도 그 부흥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장애물,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영적인 부흥도 허락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분명히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녹아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장애물, 사랑하지 못하는 장애물도 다 녹아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 그것도요, 항상 이기길 원하세요. 승리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승리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무엇이 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항상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가 꽉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삶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목회가 썩 잘 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실패자인가요?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대적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 눈물의 편지가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넘치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승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죠.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분명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한 일이죠. 근데 복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삶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순전함입니다. 그 순전함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가지는 마음, 그 마음이 순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순전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아 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누가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세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심령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과의 막혀있던 모든 관계가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소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서운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셔서 막혔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오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킴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 붙잡을 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 목사와 목사들이,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 분쟁 중에 있는 교회,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분명한 복음의 삶, 그 복음의 모습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일진데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잃어버렸던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잘못과 비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돌이키는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가정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속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제는 끊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순종하며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한 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깨어진 모습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가족 안에 벌어지는 모든 아픔의 역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부부와 자녀 간에, 부부와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 가족의 구성 안에, 형제들 안에 하나님 묶여져 있는 용서하지 못한 그 깊은 골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가족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받아 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해 사탄에게 속는 일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하나님 저희 가정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부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 큰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삶,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진정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오직 용서하고